발명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팡팡! 더 아름답게, 편리하게 할 수 있어. 팡팡! 발명이 팡팡! 발명이 팡팡! 이곳은 스케이트의 전당. 이름 모를 원시인. 이름 모를 누군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또 미국의 플린톤과 스콧 형제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한 사람들, 이들이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뭐가 달라졌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다르게 생각하라. 사계절 언제 어디서나 신나게 탈 수 있는 이 인라인 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가 만들어지기까지 누군가는 다르게 생각했다. 발명 속으로 고고고! 옛날 옛날 겁나 먼 옛날, 얼어붙은 강이나 호수를 건너야만 했던 그 옛날. 어이야. 아유, 너무 미끄럽다. 차라리 강을 빙 둘러서 갈까? 이렇게 추운 날 싫어 싫어. 아야. 발이 너무 시린데. 맞아, 발에 얼음이 쫙쫙 달라붙는 것 같아. 아, 발 시려. 아이고, 나 죽네. 차라리 강 끝까지 쭉 미끄러졌으면 좋겠네. 그때 여러 사람들이 무심히 내뱉은 말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해낸 누군가가 있었으니. 발이 시리다, 미끄럽다, 쭉 미끄러진다, 쭉쭉. 아! 우가 우가. 가죽신은 얇아서 얼음에 닿으면 발이 너무 시려. 발 밑에 뭔가를 대면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달릴 수도 있을 거야. 나뭇가지는 튼튼하지 않아. 우가 우가 우가. 돌은 너무 무겁고 울퉁불퉁. 발이 더 아파. 그래, 이 큰 동물뼈를 발에 딱 대면, 그냥 발에 딱 대면 그냥 딱. 얼음 위를 걷겠다고 생각했던 누군가에 의해 동물뼈를 갈아 구멍을 내 가죽끈으로 묶을 수 있도록 만든 최초의 스케이트는 이런 모습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장대가 필요했고 속도가 느렸던 이 스케이트는 다르게 생각했던 누군가에 의해 금속날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내 스케이트! 그러나 신발에 묶었던 스케이트가 자꾸 벗겨지자 점점 신발을 묶는 장치가 복잡해져 갔고, 그때 누군가 다르게 생각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스케이트를 신발에 꽂고 묶어야 하는가? 왜 사람들은 스케이트를 신발처럼 편안하게 신고 벗을 수 없는가? 왜? 그렇다면 신발처럼 신고 벗는 스케이트를 만들면 되니. 이렇게 해서 신발에 스케이트 날을 더한 오늘날의 스케이트가 발명되어 많은 사람들을 얼음판 위로 불러들였는데, 1860년 신경통을 앓았던 플린톤은 의사의 권유로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한다. 스케이트를 타니 정말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군.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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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그러나 겨울이 지나자 플린톤은 더 이상 스케이트를 탈 수 없게 되었는데. 아이고, 머리, 어깨, 무릎, 팔이야. 스케이트를 타지 않은 신경통이 다시 생기네. 그때 플린톤은 다르게 생각했다.
사계절을 탈 수 있는 스케이트는 왜 없는 거냐고! 스케이트를 탈 수 없다면 내 신경통은 누가 책임지냐고! 나 스케이트 아무 때나 탈래! 강은 겨울에만 얼지 봄, 여름, 가을에도 강을 얼릴 순 없을까? 땅이 얼음처럼 매끈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땅에서도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 텐데. 그때 플림트는 다르게 생각했다. 가만, 강을 얼릴 게 아니라 나를 바꾸면 어떨까? 오. 나를 어떤 걸로 바꿔? 땅에서도 얼음 위에서처럼 잘 탈 수 있는 거지. 으랴 따그라 따그라 따그라. 어? 으랴 으랴 따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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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라. 어? 아빠! 바로 저거야! 플림토는 장난감 말의 바퀴처럼 칼날 같은 스케이트의 나를 바퀴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그 후로 부츠와 결합한 수려한 디자인, 안정감 있는 두 줄 바퀴, 롤러스케이트가 바뀌었어요. 그 뒤 아이스하키 선수였던 스콧과 올슨 형제도 다르게 생각했는데. Hey brother Olsen, 롤러스케이트는 바퀴가 너무 넓어서 와이드하니까 아이스스케이트처럼 빠르게 페스트하게 달릴 수 없단 말이야. Never, oh my. 오케이,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예, 메인 마스컷. 두 줄로 만든 바퀴를 이 아이스 스케이트처럼 한 줄로 만드는 거야. Come on, 예. Yeah. 자, 이렇게 바퀴를 한 줄로 만들어 얼음에서 타는 스케이트처럼 속도는 높이고 곡선 주행은 부드럽게 자유로운 방향 전환과 속도 조절이 가능한 인라인 스케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수한 발명품들이 생겼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기 위한 방법 하나, 마인드맵.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해보는 마인드맵은 뇌 속에 지도를 그리듯이 하나의 주제에 연관되어 떠오른 생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주가지에서 곁가지로 가지를 친 다음 또 다른 가지를 쳐나가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마인드맵이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싶다면 마인드맵을 해보자. 얼음 위를 자유롭게 걷겠다는 생각이 아이스 스케이트를 발명하게 했고 얼음이 아닌 땅에서 스케이트를 타려는 생각이 바퀴가 달린 롤러스케이트를 탄생시킨다. 또다시 얼음에서 타는 스케이트와 같이 빠르게 달리겠다는 생각 때문에 인라인 스케이트가 발명된다. 이렇게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한 누군가에 의해 우리는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배를 타고 물속을 다닐 수도 있다. 황당한 생각, 엉뚱한 생각들도 버리지 말자. 남들과 더욱더 다르게 생각하라. 발명이 보인다. 발명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팡팡! 더 아름답게 편리하게 할 수 있어. 팡팡!